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동네 슈퍼가 디지털 기술을 덧입고 스마트 슈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무인 매장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스마트 슈퍼 1호점에 박지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8년 된 동네 슈퍼가 새롭게 단장을 마쳤습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춰 상품 진열대를 정비하고 한쪽엔 셀프 계산대를 뒀습니다. 본인이 이제 결제 다 끝난 거고요. 이렇게 하시고 나가시면 누가 왔는지 결제한 것까지 다 정리가 이력이 남는 거죠, 지금. 출입 인증 시스템도 갖춰서 자정이 넘으면 무인 매장으로 운영됩니다. 스마트 슈퍼 1호점입니다. 이 출입 인증기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렇게 갖다 대면 출입문이 열리는데요. 이 심야 시간에도 판매자 없이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24시간 영업으로 인근 편의점과도 경쟁이 가능해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 같은 스마트 슈퍼를 본격 육성합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디지털 소비가 부상함에 따라 기존 동네 슈퍼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겁니다. 올해 수도권과 울산, 강원 등에서 스마트 슈퍼 시범 점포 5곳을 운영한 뒤 2025년엔 4,000곳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셀프 계산대, 또 무인 출입 장비, 이러한 스마트 기술을 도입을 해서 점포 경영을 좀 더 스마트화하게 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상인들에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깨끗하고 손님들이 쾌적하다고 하시고 밤에도 무인 점포로 운영이 가능하고 사람들이 이제 불이 켜져 있으니까 자유롭게 들어오시고. 중기부는 디지털 기술 적용에 필요한 시설 개선을 위해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고령인 동네 슈퍼 상인들을 위한 디지털 점포 운영 교육도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가정 간편식 등 온라인 수요가 높은 품목을 확충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는 배달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